안녕하세요. 웹툰 잼잼입니다. 오늘은 메이크업이라는 주제를 갖고 다른 시선으로 내용이 진행되는 두 웹툰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네이버 화요 웹툰 1위 여신강림과 금요 웹툰 10위 정도의 화장 지어주는 남자입니다. 여신강림은 그림체가 워낙 섬세하고 아름다워서 연재 초반부터 큰 인기를 누리며 네이버 화요 웹툰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초특급 인기작인데요.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없던 주경이가 메이크업을 통해 여신이 되고 친구가 생기고 소위 말하는 인싸가 되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연애를 해요. 또 외모에 자신이 없어하는 친구들을 돕기도 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꿈도 꾸는데요. 메이크업 후 예뻐진 얼굴로 인싸가 된 주경이 여신강림은 한국을 넘어서 대만과 중국, 태국까지 인기를 확장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절대 쌩얼을 보여주지 않고 집 앞에 잠깐 나가더라도 메이크업을 꼭 하고 나간다거나 주변 사람들의 외모를 의식하며 자신과 비교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더 인기가 많은 작품인 것 같아요. 물론 주경이의 메이크업 후의 외모나 몸매는 현실적이지 않지만요. 다음은 화장 지워주는 남자입니다. 화장해주는 남자가 주인공인데 웹툰 제목은 화장 지워주는 남자인지 궁금함을 느낄 때쯤 독자들은 알게 돼요. 이 작품은 화장을 지워가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이구나 라는 걸요. 화장 지워주는 남자의 주인공 김예슬은 별로 예쁘지 않은 대학생입니다. 외모에 자신감이 없는 예슬이는 어느 날 천재 메이크업 아티스트 천유성을 만나게 되고 페이스 오브 신데렐라라는 메이크업 쇼에 모델로 나가게 돼요. 화장 지워주는 남자는 메이크업으로 예쁘게, 섹시하게, 아름답게 만든다라는 편견을 깨고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표현한다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대회에 나가기 전 예슬이의 얼굴에 상처가 생기고 상처가 있어도 되는 메이크업을 보완하다가 천유성은 섹시한 여전사 이미지를 생각했는데요. 이때 예슬이는 전사는 강해 보여야 되고 위협적으로 보여야 하는데 왜 여전사는 섹시해 보여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화장으로 여성성을 부각하기보다는 내가 나타내고 싶은 것을 나타내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슬이도 일상생활에선 대회와 다르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남들이 보기에 좋은 예쁜 모습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옷을 입고 머리를 길게 붙이는 등의 스스로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장 지워주는 남자는 현실의 문제점들을 다소 극단적인 모습으로 표현을 하여 착잡해질 때도 있지만 너무 무겁지만은 않게 하지만 진중하게 담은 작품입니다. 두 작품은 메이크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반대인데요. 여신강림은 메이크업을 통해 자신감을 갖고 자신과 같이 외모로 인해 차별당하는 주변 사람들을 도우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꿈도 꾸게 되는 등 화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화장 지워주는 남자는 남들이 보기 좋은 아름다움이라는 미의 기준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주인공을 통해 화장 후 예뻐진 모습이 진짜로 자존감을 높여주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화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냅니다. 같은 주제지만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두 웹툰은 현재 화요일, 금요일에 각각 연재 중이에요. 딸을 둘이나 키우는 입장에서 딸들의 자존감이 높길 바라는데 이 두 작품은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웹툰 잼잼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